자, 보도록 할게요. 자, 3주에요. 삼국 통일. 우리 뭐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 배웠는데 벌써 삼국 통일이야? 미치겠네. 고구려와 수당과의 관계. 고구려가 있을 때그윗 동네에 수나라가 있었어요. 을지문덕이 이끈 고구려군이 살수라는 곳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어요. 살수 대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나라, 수나라가 망했어요. 이때 저 크게 져가지고, 크게 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지? 어떤 군인이 있어. 쓰리스타야, 쓰리스타인데, 일본이 쳐들어왔어.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막아냈어. 한 가지, 맨날 전투를 하는데, 한 전투에서 크게 50만 명을 죽였어. 그 쓰리스타 장군님이 유명해질까, 안 유명해질까? 유명해지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됩니다.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적군 나라에서 50만 명을 한번 전투에서 죽였어. 져갖고 돌아왔어. 어떻게 될것 같니? 아니, 져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살아서 왔었지만 어떻게 될것 같아? 완전히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매장되다시피 하겠지? 맞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졌어. 사람만 100만 명 죽었어. 어떻게 될것 같아, 그 대통령? 그치?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겠지? 그건 옛날도 마찬가지야. 왕도 내려와. 수나라가 고구려 한번 쳐보려고 왔는데, 그치? 많이 죽은 거야. 전쟁, 그치? 많이 죽었어. 고구려를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거요? 망한 거야. 망해서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당나라예요. 자, 당나라도 쳐들어옵니다. 당나라가 그 고구려에는 여러 개의 성이 있어서 성벽으로 만든 성. 근데 안시성이라는 성을 공격했지만 안시성의 성의 대빵은 성주야. 알겠지? 성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백성들이 힘을 모아 당군을 막아냈어요. 많은 전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살수대첩하고 안시성 전투를 여기에 써놓은 거야. 알겠지? 결국은 막아냈어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고구려에서 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아마 지금 중국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중국말을 하고 있고. 당연한 거 아니야? 고구려가 못 막아냈으면 신라랑 백제가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요, 절대 못 막아요. 그렇죠. 우리는 삼국시대에 이제 끝나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 됐었을 거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수나라랑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막은 것은 대단한 거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구려는 한반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한민족을 구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왜냐면 이 삼국에서 고구려를 크게 치는 거는 이건 대단한 거야. 알겠니? 신라와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과정 볼게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볼게요. 김춘추의 외교 활동으로 당나라랑 군사적 동맹을 맺었대요. 나당은 신라예요, 신라. 라당 동맹 이상하잖아. 발음이 힘들잖아. 그지? 라. 우리, 뭐, 이씨, 리철쭉, 이런 거안 하잖아. 그지? 리발소, 이런 거안 하잖아. 북한에서는 하지만. 그지? 우리나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나당 동맹이라고 해요. 알았지? 응?
왜냐면 당나라랑 고구려랑 사이 좋아? 안 좋아. 신라랑 고구려랑 좋아? 아니요. 그지? 고구려가 공동의 적이지? 맞아?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은 거야. 백제가 약했거든. 먼저 멸망합니다. 신라군은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당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사비성을 함락시킵니다. 백제의 유명한 장군은 개백장군이에요. 신라에는 김유신 장군이고요. 그죠? 근데 워낙 백제는 멸망하고 있어서 작아가지고 졌어요.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는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평양 고구려는 내부의 권력 다툼. 뭐예요? 왕을 우습게 보는 거지. 아니면 중요한 왕이 죽었거나, 그지? 그래서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어수선했어요. 게다가 군인들이 많이 없어. 왜 없겠어? 두 번이나 큰 전투를 치렀어. 응? 113만 대군이 쳐들어왔어, 이때요. 113만 명. 어마어마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일까요? 5,000명이면 5천만 명이겠지, 차라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요. 500 정도일걸요? 400? 2,000. 쉽게 계산해보자. 우리 5천만 명이잖아, 그지? 그러면 한 살부터 50살까지만 있다고 쳐도, 그지? 군인인 나이가 21, 22살이잖아, 두 개. 그지? 그러면 5천만 분의 몇 분의 몇이야? 두개 나이니까. 50분의 2잖아, 25분의 1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자 빼고 곱하기 2분의 1, 그지? 곱하기 2분의 1 때리고. 거기다 좀 모자란 애들 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그지? 좀 부실한 사람들 빼고 그러면은, 그지? 군인의 인원수가 나오죠? 그게 6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원장님 때 옛날에 60만 명이었으니까 한 50만 명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만 명 군인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군인이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알겠니? 어마어마한 사람의 양이에요. 자, 아무튼 나당 동맹이 먼저 이루어지고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그 다음에 둘이 또 싸웁니다. 이겼잖아요, 이제. 한반도는 누구 거야? 나당 연합 거지, 그지? 여, 당나라가 그냥 도와주겠어? 협상을 했겠지?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야, 이게 원래 대충 이만큼이 고구려 땅이었잖아, 이만큼이. 그지? 이거는 당나라가 먹고, 여기서, 여기 신라 이만큼 먹고. 힘센 나라랑은 협상하면 안 돼. 협상 조건이 아주 안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이 정도였으면, 이렇게 잘라주는 요만큼만 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지? 응?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안 좋은 거야. 지들끼리 싸웁니다. 왜? 당나라가 다 먹으려고 그랬거든. 응? 신라 땅까지. 그래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 이제 유민들이라고 그래. 왜? 나라를 잊어버렸잖아, 이 사람들은. 흐를 유자예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응? 맞아요? 함께 저기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알겠죠? 삼국통일. 문무왕은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통일을 완벽하게 이룬 왕은 문무왕이에요. 자, 순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지들끼리 나당 연합하고 백제 먼저 고구려 멸망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다음에 자, 삼국통일이 있습니다.
삼극통일의 의의랑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세 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모았어. 맞아? 그리고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게 됐겠지, 그치? 맞아요? 기반이 되었어요. 계기가 된 거야. 세 나라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문화를 만드니 좋지, 안 좋아? 좋아요. 한계는 뭐야? 아, 당나라가 끼어들었어. 그지? 당나라만 없었으면 고구려가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닌데, 그지? 그리고 대동강 북쪽에, 대동강이 어디로 흐르는 강이야? 어디 있는 강이? 대동강은 평양을 흐르는 강이에요. 대동강이 여기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 여기가 어딘가면요, 평양이 이만큼이에요. 되게 커요. 서울도 크잖아요, 그죠? 평양도 커요. 북한이 땅은 남한보다 넓잖아요, 그죠? 맞아요? 되게 커요, 그죠? 일로 흘러가는 거잖아, 평양 흘러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서울에 한강이 있으면 평양에는 뭐가 흘러? 대동강 북쪽의 땅을 뭐예요? 잃었어요. 당나라가 먹었잖아. 왜 먹었어? 아마 이때 연합할 때 동맹 맺을 때 계약을 했겠지. 이기면 니네 저기를 먹고, 그지? 이렇게 했겠지. 동맹을 맺을 때. 그죠? 발해공국,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로 당의 이곳저곳에 옮겨 살게 했어요. 뭐 주인은 이제 당나라니까. 맞아요?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무산 기슭에다가 발해를 세웠어요. 발해는 점차 고구려의 옛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받았어요. 발해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발해 땅이 지금 현재 누가 갖고 있죠? 중국이죠? 중국의 역사일까요? 우리의 역사일까요?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네 역사.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중국 가서 중국은 지금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 역사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어이없는 거 맞지만, 그지?